블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죠? 예. 저 신호 잘 보세요. 신호가 여기 깜빡깜빡 이제 거의 끝나가네? 누가 바뀌었어? 아이고. 뭐예요? 이런. 다시. 사람도 건너가고. 지금 여기는 깜빡깜빡하고요. 여기는 빨간불이에요. 보통 저럴 때 요게 먼저 빨간불로 바뀌죠. 요게 빨간불로 바뀌고 여기 신호 주죠. 네.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네, 조금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른데요. 어떤 동시에 바뀐 데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행자 신호 먼저 꺼지고, 그러니까 여기 빨간불 켜지고 한 1, 2초 있다가 녹색 신호 들어오고, 또 여기 먼저 빨간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조금 있다가 들어오고, 그게 그래야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네. 동시에 바뀌면 위험하잖아요. 자, 여기서 가다가 언제 빨간불 바뀔까요? 아, 동시에 여기 동시에 바뀌네. 와, 이거 위험한 동시에 바뀌었어. 동시에. 자, 여기서. 자. 그럼 상대는 언제 들어왔을까? 저 횡단한 사람. 저 무단횡단이에요. 사고 났을 당시가 무슨 신호냐로 따집니다. 나는 신호 바뀌자마자 오토바이가 붕 출발했고, 그리고 상대는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마지막 한칸 남았을 때 들어왔겠죠. 빨간불에 들어왔는지 한칸 남았을 때 뛰어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저런 건왜 저런 일이 생기냐면 몇칸안 남았을 때 뛰는 거야. 뛰다가 나 건너가야지. 뛰다 보면은 막 빨간불 바뀌는데 뛰다가 멈출 수도 없어.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뛰는 건 위험해요. 애기들이든 어른이든 젊은 사람이든. 자, 이번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인이 무단횡단으로 사고 났는데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경찰이 인사상은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 정지선도 지켰고 천천히 출발했는데 무단횡단자가 와서 박아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저를 가해자로 보나요? 형사비도 봐야 된대요. 그럼 피해자한테 얘기하래요. 전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한다. 무과실 아닐까요? 저도 알아보다가 대인 접수 거부하려고 했는데 교통조사기에서 조사관이 아 그래 본인은 억울한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떻게 되나요? 무과실 아닐까요? 제가 가해자로 바뀌는 게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방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 부러진 데는 없대요. 머리 쪽은 좀 찢어졌다는데요.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 60, 오토바이 4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고? 지금 이분은 왜 제가 가해자인가요? 전 신호에 따라 출발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받았으면은 받은 사람이 잘못 아니니까 보행자 잘못 아니에요, 우리 배대표는? 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빨간불에 띈 거는 맞는 거는 같고요. 저 상황이 이제 동시에 이제 신호가 바뀌는 걸로 봐서는요. 빨간불일지 아닌지 몰라요. 그건 이분도 빨간불이 띈 거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확인했나요? 확인이 객관적인 거 있네. 그건 없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려져 있구나. 자, 지금이지? 네. 몇초 걸리나 보겠습니다. 18초. 아, 저게 가려져 있으니까. 바퀴로 순간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사람이 걸으면 1초에 한 1초에 1m밖에 못 가. 1.1m. 근데 저 3m 이상 왔어요. 한 4m 왔어. 4m 올라오면은 1.몇초 만에 4m 올라 그러면 저기 뭐야 아주 날렵해 보이지도 않아요. 우선 오토바이 운전장에 잘못이 있다 없다만 생각해 봅시다.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예. 저는 조금 억울한 경우 아닌가 싶고요. 네. 아, 보통 우리 세린이의 유 대표 이럴 때 자, 신호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바로 가요? 신호 바뀌면 바로 가요? 어떻게 해요? 바로는 안 가는데 사실은 차가 있어서 옆에 안 보여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좀 보지 않나요? 혹시라도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자동차도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저렇게 무리하게 저 그 신호 바뀔 때 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신호 바뀌었다고 이 녹색 신호만 보고 바로 출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 녹색 신호로 언제 바뀌어? 여기에서 자 이제 이때 바뀌었어. 이때 녹 바뀌면 부릉해. 이게 흔들흔들해. 아 바뀌자마자 부릉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배 대표는 어떻게 해요? 바뀌면 신호 바뀌면 뭐 어떻게 해? 네, 그래도 한 대포 쉬고 한 대포 쉬면서 뭐 해요? 확인! 안전 확인 어떻게 확인해? 도리도리 육아 방송 응? 도리 그래서 혹시 봐야 되잖아요. 이거 보는데 얼마 걸려요? 2초. 그리고 또 근데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여.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일 때는 확인하면서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도리도 안 했고 바로 출발했고 옆에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갔어. 이거 위험하죠. 저러다 사망하면 어떻게 사람 사망하면 그때 무죄 나오겠어요? 무죄 안 나와요. 신호 바뀐 직후에는 혹시에 대비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사고 불법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통고 처분한 것에 대해서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범칙금 부과하는 거예요. 범칙금 부과하고 벌점 부과되죠. 그거 내한테 잘못 하나도 없으면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부터 녹색 신호예요. 아까부터 녹색 신호고 여기 빨간불이고 자동차들 여기 줄줄이 이제 그 신호 대기 중에 있어. 근데 거기서 폭 튀어났다. 그러면 그건 잘못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옆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다 한 칸 한 칸 섰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신호 대기에다 막 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무죄 안 나와요. 그리고 과실을 오토바이 40%, 무단운전자 60% 본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과실이 50% 이상이면 할증이 많이 들어가고요. 50% 미만이 할증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은 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호 바뀐 직후에는 성급하게 출발하지 마세요. 저렇게 성급하게 출발했는데 우리 엄마가 들어오실 수도 있어. 그죠? 젊은 분들의 경우. 또 우리 집 근처에서 부르는 가는데 우리 아들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들딸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초의 여유? 2초. 그 다음에 뭐 하기 2초 동안에? 도리. 그리고 옆에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시야 확보. 네. 중요합니다. 좋은 거 배웠죠? 네. 그리고 저렇게 시간차가 없는 또 지역이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 네. 저렇게 동시에 변하는데도 있더라니까. 네.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믿지 마세요. 네, 신호만 믿지 마시고요.